이제 복부를 좀 자극하는 운동을 해볼 텐데요. 앉을게요, 이번에는.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고 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허리를 근데 아마 허리가 잘 안 세워지시죠, 이만기 씨는. 네. 아마 이제 종아리 뒷근육이 짧으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세우기가 힘드시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 좀 불편하시죠.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양반다리를 해주셔도 되고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뻗고 하시는데요. 우리 몸에 양쪽에 이렇게 복사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. 자, 갈비뼈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생각했을 때 자, 우리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이쪽 근육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. 그러면 배꼽이 골반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근육을 보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이쪽 명치가 왼쪽 골반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실 거예요. 뚝 소리 났어요. 네, 돌아오시죠. 이번에는 이제 팔을 벌려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달아서 가볼게요. 시작! 하나, 둘, 셋! 다시 돌아오시고 그다음에 왼쪽 하나 둘 자, 오른쪽 하나 둘 셋 후 다시 한번 왼쪽 하나 둘 셋 네. 앉아 계신 경우에는 그 허벅지 사이에 책이나 이렇게 쿠션 같은 거를 넣고 하시면 그러니까 몸통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안 그러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앉아서 하실 때는 꼭 다리 사이에 뭔가를 끼우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여기까지. 자, 네. 운동 이제 열심히 해보셨는데 자 우리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. 이건 안 봐도 줄었을 것 같은데. 와, 뭔가 긴장감이 딱 있어요. 네, 자극이 딱 되니까 네. 요 느낌에 딱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한번 우리 수치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아니 이게 어깨 펴니까 배가 자극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, 그러네요. 등명 죽은 날개뼈를 살려라. 5분 동안 건강한 뒤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만규와 조충현. 과연 허리 둘레의 변화는 지금 공개합니다. 자세 굉장히 좋아졌습니다, 지금. 자, 보시면 96.5까지 줄었습니다. 오, 진짜요? 오빠, 나 할래. 장기가 이렇게 정리돼, 정돈됐나 봐요. 그러니까. 그러네. 자, 이번에는 조충현 씨 한번 보겠습니다. 약간 라운드 숄더였는데 그것도 약간 펴진 느낌 찾으세요. 네. 그렇죠. 네. 아니, 이게 확실히 펴져. 94였거든요, 비포가. 네. 89cm. 우와! 몇 센치? 우와! 이야, 대박이다. 나 할래. 아니, 정말 한 5분 정도만 운동을 했는데 이만기 씨가 6.5cm 그리고 조충현 씨는 5cm가 감량을 했습니다. 정말 대단하고 신기해요. 진짜 신기해. 아무리 운동을 뱃살이 안 줄던데 이게 6.5가 좀 인치 좀 이게 한 2인치 조금 더 되는 맞아요.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아니, 근데 여기